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실기 과정을 함께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기 시험 준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필기 과정을 모두 패스하고 이제 다음 과목인 실기를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첫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필기 시험을 일단 한번 합격하게 되면 바로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이때 실기 시험을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필기 시험을 치른 후 2년까지는 계속해서 필기를 치르지 않고 필기가 인정되어서 실기 과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실기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아직까지는 이 그래픽 과정에서 희소성이 있고 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필기 과정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거기 그래픽에 관련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언어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정보 통신, 인터넷 이런 과정까지 모두 다 출제가 되고 또 디자인사, 디자인의 원리 이런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출제가 됩니다. 일단 필기 시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편에 속하고요. 또한 실기 시험도 4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실기 시험도 대부분 플래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과정에서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문제에서 지시하는 것이 액션 스크립트 또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가 가장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액션 스크립트를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를 패스하고 또 다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트랜지션이라든지 기타 어떤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을 묻는데 그 동영상 편집 과정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고 동영상을 또 플래시 안에 삽입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모두 물어봅니다. 그 기본적인 소스로는 소스를 다룰 때에는 뭐 일러스트라든지 또 그릴 때 일러스트 또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자를 일이 있다면은 포토샵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툴들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물을 합격점으로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실기 과목까지 오신 여러분들 일단 필기를 합격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이 시험의 개요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란 멀티미디어의 내용을 제작하고 말 그대로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알수 있는지, 또 디자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모두 다 묻고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실기 과목은 이러한 툴들을 통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만들고 그 콘텐츠를 이제까지 시험을 보면은 전부 플래시 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플래시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콘텐츠를 CD롬에 담아서 CD롬을 넣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스크린이 뜨면서 실행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CD롬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풀샷으로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덮는 크기로 자동으로 플래시가 실행되는 그런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고 그 시리가 작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거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또한 실시 기관의 홈페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넷이죠. qnet.or.kr이 됩니다. 자, 시험 수수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실기는 26,300원. 우리가 볼 것은 실기니까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설계, 제작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여기서는 제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 지원 운용 및 그러니까 컴퓨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느냐. 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보면은 뭐가 안될 때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능력에 잘 대처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입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액션 스크립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또 디자인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유무를 따지게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전혀 새로운 출제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료실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새로운 출제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강의 안에 이제 예제 폴더가 있잖아요. 그 예제 폴더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 폴더가 들어있는 예제 폴더 안에 화면을 띄운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출제 기준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에 대한 출제 기준이 담겨 있는 한글 파일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실행해 보시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위쪽에는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보시면 출제 기준 필기가 있고요. 우리 필기는 패스를 하였기 때문에 실기를 볼 겁니다. 실기는 5페이지부터 나타나 있어요. 자,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을 봅시다. 여기에서 적용 기간이 2012년부터 유형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2016년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개인 및 특정 기관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설계, 제작을 하며 이러한 제작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 및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평가와 설계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작업을 하는 직무다. 자, 수행 준거를 볼까요? 멀티미디어 웹 콘텐츠 디자인을 할수 있다. 명확한 정보 전달 및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와 제어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를 적절히 사용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참조할 수 있다. DHTML, 플래시, 자바스크립트 등 스크립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비중 높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플래시, 액션스크립트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연습하도록 하세요. 다음, 효율적이고 단순한 화면 구성으로 전체 메뉴의 재로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디자인에 독창성이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은 화면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런 준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형으로 4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시험장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자리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랜덤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표를 뽑으면서, 번호표를 뽑으면서, 뽑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가서 뭔가를 이제 해놓을 시간은 많지가 않고요. 이제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툴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열어서 일단 포토샵, 그다음에 플래시, 그다음에 프리미어 요세 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겠죠. 아닙니다. 문제 있을 경우가 충분히 있고요. 특히 뭐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로드했을 때 플래시에 로딩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원래는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없어서요. 코덱도 없고 뭐 그런 경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중간에 작업하시다 그 문제를 발견하셨다. 그러면은 그동안 작업한 것을 다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조바심이 나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또 CD롬도 잘 이제 작동이 되는지,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게, 자바스크립트를 메모장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CD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하는 자바스크립트 구문이 있습니다. 그 구문을 먼저 적어 가셔서 아예 외우시고, 먼저 가셔서 그거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제 내가 작업을 하면 될 것인지, 문제지를 보면서 일단 그 구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략 7무가 있는데,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아이디어 노출, 자료 수집, 분류, 메뉴 설계,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계, 프로그래밍, 플로우 차트, 스토리보드. 자,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지를 보게 되면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결과물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라, 이거는 어떤 기능이 되도록 하라,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 파일을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파일을 실행해서 보면서 그게 어떤 애니메이션 액션 스크립트가 적용된 것일까, 동영상은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일까, 이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일까를 쭉 관찰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결과물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먼저 작업할 것은 이 툴로 이걸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틀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1번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단계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2D, 3D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운드 제작하기. 사운드 문제는요,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어폰 또는 헤드폰을 챙겨오라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꼭 이어폰을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때 애니메이션이나 사운드 등을 제작할 수도 있고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화면 구성 요소를 디자인하는 거. 이거는 뭐, 주로 우리가 이제 플래시에서 하면 돼요. 플래시에서 웬만한 드로잉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에서 제작할 수 없는 어떤 좀더 세부적인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넣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스로 주기도 하지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러스트로 할 것인지 포토샵으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얼른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부터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요. 다음으로 HTML 및 액션 스크립트 작성하기. 여기서 액션 스크립트. 네,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가 이제 만들어져서 일단 배치를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기능을 나중에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1, 3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 나중에 이 액션 스크립트랑 프로그래밍, 또뭐 자동 실행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기능을 집어넣을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 3번까지를 재빨리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모양이 비슷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막 똑같이 그리려고 여러분들이 막 정밀묘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소스가 있으니까 일단 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배치까지 쫙 해놓고,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액션 스크립트 작성하기. 여러분들 모두 아신다면 좋겠지만 또 현장에 가서 결과물만 보고서는 기억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아는 액션 스크립트만 나온다면 참 좋겠지만 전혀 뜻밖의 내가 해보지도 않은 그런 액션 스크립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액션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짜고 액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정 요소를 다 취합해서 제대로 되는지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또 수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동 실행 스크립트를 작성. 이건 제가 처음에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CD 부분입니다. 자동 실행. 이거는 처음에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이런 제작 부분에 전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다 만들었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싶다면은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남겨놔요. 시간이 30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이런 것을 감독관이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테스트를 하고 이것을 CD에 넣어서 제대로 자동 실행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PC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을 다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출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CD 자체에서 뭐 오류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CDR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수 없는데 내가 버그를 발견했어요. 빠뜨린 것을 발견했거나 잘못된 기능을 발견했을 때는 수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그 시험장에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분의 CD가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CD를 달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에게 새로운 CD를 얻어서 다시 디버깅 하신 파일을 다시 한번 집어 넣으셔서 테스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무 예, 이제 출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이 5년간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좋은 타이밍인 것이 아예 처음, 첫 해에, 바뀐 개정 첫 해에 시험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또 끝부분 가서 보신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참고 자료, 기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대충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그 기출 문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실 때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제작을 해보고 같이 해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건 하는지, 어떤 걸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중에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셨다면 실기를 보시는 거고, 4시간.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는 100점입니다. 실기도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부 항목이 있었어요. 어떤 뭐, 메뉴 설계, 프로그래밍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에 대해서,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감점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점 60점이 이상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0% 이상을 풀이하시면 되는데 이때 한 4페이지 정도를 보통 만들라라고 시킵니다. 4페이지 정도를 플래시 화면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능까지 모두 포함이 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3페이지를 거의 90% 이상 구현을 하셨는데 한 페이지를 아예 안 했어요. 이러면 감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루 작업을 일단 하시되 완성을 내가 정 못하겠다 하신다면은 그래도 각 페이지별로 70% 이상은 구현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시간, 실기 시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저희가 홈페이지, 그리고 또각 장소별, 시험 장소별로 준비할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